아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원래 한 이쯤 되면은 개화 시즌 해가지고 꽃도 정말 많이 보이고 좀 파릇파릇해지는 시즌인데 너무 삭막해요. 저집 앞에가 산이거든요? 삭막해. 그래도 이제는 좀 날씨가 좀 풀리면서 아, 봄이 이제 진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제가 언박싱 같은 하울을 또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차려입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왜 우리 봄 가을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맨투맨 같은 휘뚜마뚜 입는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휘뚜마뚜 스타일에 도움이 될것 같아. 뭐 맨투맨, 가방, 모자. 이런 걸 한번 제가 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맨투맨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건 사실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간다고 살짝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로우 클래식의 아노락 맨투맨 제품이에요. 굉장히 얇은 제품이에요.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도 챙겨 입기 괜찮을 것 같은 밤에 챙겨 입기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고 보면 이렇게 귀여운 스카이 블루 컬러로 로우 클래식이라는 자수가 서 있어요. 이옷 보면은 핏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되게 좋은 거는 여기 여러분 이 완전 디테일인데 지퍼가 있어요. 포켓이. 그래서 여기도 로우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고 생각도 못했던 히든 포켓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세번 정도 입고 나서야 이걸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옷이 또 얇고 바스락거리다 보니까 뭐 많이 챙기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뭐 카드 같은 것만 가볍게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넥라인도 살짝 V라인으로 빠지기 때문에 목라인 좀 답답하지 않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아노랑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한데 핏이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 잘 나오기도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브랜드여서 가장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니트 가디건을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마존의 제품이고 제가 지난번에 마존의 팝업 가서 이것저것 피팅을 해보다가 마존의 옷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니트 가디건도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감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딱봄 시즌에 가볍게 아우터로 걸칠 수 있는 그런 터치감과 두께감의 니트 가디건이고요. 귀엽죠? 뭔가 봄 새내기가 딱 생각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입어보니까 막 엄청 루즈하거나 오버핏은 아니지만 좀 적당히 여유감이 느껴지는 그런 실루엣으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좀 데일리스럽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아우터 재질이기 때문에 뭐 스커트랑 바지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 넥라인이 너무 예뻤어요. 이게 둥근 카라? 귀여운 세일러 카라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막 큐티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요 이미지 로고 또 굉장히 귀엽잖아요. 저는 이것도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킬포는 뒤에요, 여러분. 뒤에가 진짜 귀엽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딱 입고 거울 이렇게 보는데 어머 귀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엄청 편안하고 프리해 보이잖아요. 투웨이입니다. 그래서 좀 원하는 그런 핏으로 연출을 할수 있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한요 정도 실루엣이기 때문에 뭔가 좀 팔이 기신 분들은 좀 팔이 짧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니트 집업이에요. 요거는 제가 또 제네럴 아이디어에서 쇼핑을 했고요.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이 가디건도 여러분 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진짜 잘 입었고 얼마 전에 또 플리마켓에 우연히 또 마침 입고 와준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어쨌든 이거 집업도 좀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거 아마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있었는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금장 로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은장 로고로 바뀌었어요. 소재는 그때 가디건이랑 완전 똑같고요. 되게 촘촘하고 쫀쫀하고 부들부들하면서 그런 소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입어보니까 저 사이즈 너무 잘 골랐어요. 뭔가 되게 후들후들한 느낌이 나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랑 핏 되게 비슷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가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후드랑 연결되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뭐 기본적으로는 좀 되게 만족스럽긴 합니다. 후드는 쓰면 이런 스타일인데 후드가 뭔가 뭐랄까? 뭔가
가깝다. 후드 조금 크게 만들어주지. 이 집업도 지난번처럼 떨어지는 허리라인이 굉장히 또 이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하의랑 매치하기 되게 쉬운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만약에 또 구매를 한다면 그때 샀던 컬러랑 다른 컬러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보자마자 저거 좀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하고 구매를 한 레터프롬은 맨투맨인데, 사실 맨투맨은 진짜 성공하기 쉬운 듯 하지만 생각보다 핏 때문에 실패하기도 쉬운 제품이잖아요. 얘는요 여러분, 이 제품이고 저는 일단 블루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레터프롬은 요 로고가 또 은색으로 박혀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넥라인 때문인데, 여러분 넥라인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오프숄더 제품이거든요. 제가 맨투맨을 평소에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친구는 디테일이 좀 괜찮아가지고 저거는 생각보다 좀 잘 입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예쁘죠 여러분?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뭐 이미지는 예쁜데 막상 입어보면은 약간 빼꼼 애매하게 걸쳐지는 오프숄더일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탁 까지는 오프숄더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한 느낌 같은 거 없잖아요. 뭐 숙였을 때 비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맨투맨인데 살짝 좀 여리여리한 디테일 줘서 입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제가 봤을 땐 좀 인기 많겠다 싶은 제품이고, 맨투맨 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아요. 뭐 기모 같은 거 없는 얇은 맨투맨이기 때문에 딱 봄에서 가을까지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컬러감도 채도 낮고 약간 물 빠진 그런 컬러여가지고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 예쁜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되게 오버핏이에요. 전 조금 더 포멀한 길이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포멀하게 입으면은 요 정도가 뜨기 때문에 약간 좀 부해 보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약간 이 점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깨 라인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부한 거를 살짝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약간 요런 느낌 알죠 여러분? 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살짝 여리여리한 요런 무드 좋네요. 그리고 요거는 쿠키시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여러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빨리 왔으면 했던 제품인데, 얘는요 여러분 제가 스카프랑 목도리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봄에도 좀 간절기용으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스카프가 없을까 하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공홈에서 사진을 보는데,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되게 러플러플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또 가득해요. 약간 이런 스판기 있는 제품이고요. 벌써 실루엣만 봐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어울리려나?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지금 맨투맨이랑 코디를 했기 때문에 살짝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 패턴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품? 봄에 그냥 블레이저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툭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나들이 갈 때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만족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얘는 바로 이거 핏팻이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또 이 핏팻이 굉장히 좀 핫하고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저는 요즘에 이 조랑말 친구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요것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피드에서 이 귀여운 조랑말이 너무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 뭔가 요즘에 다들 키링하면 토끼, 곰돌이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말이라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디선가 자꾸 털이 날리네요. 얘 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조랑말이 있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맨투맨 제품이고, 멜란지 컬러를 저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그 옷 샀을 때 특유의 약간 그런 신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이 핏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굉장히 루즈한 핏인데도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루즈한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입을 때 느껴져요. 아, 이 옷은 크구나 라는 게. 그래서 좀 뭔가 억지스럽고 과하게 방방할 줄 알았는데 입고 거울을 보니까 핏이 되게 자연스럽게 루즈해서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친구는 진짜 휘뚤마뚤 편하게 입는 맨투맨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편하고 후리후리한 옷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틀리에 파크 새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팝업에서 보고 와 저거는 안 살 수가 없다, 너무 예쁘다 했던 제품인데 바로 백팩 제품이에요. 제가 백팩을 원래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이번에 여행 다녀보니까 확실히 백팩이 편하긴 해요. 근데 요즘 막 나오는 예쁜 백팩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서 바리바리 스타들은 살짝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가는 일반 보부상백 같은 크기고, 컬러감은 이거 말고 핑크랑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휘뚤마뚤 들 수 있는 컬러는 당연히 이런 컬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골랐어요. 옆에 사이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백팩을 열어서 제품을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건 또 이렇게 똑딱이 제품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뭐가 안 들어가겠어요. 맥북도 들어갈 사이즈고 여기 앞에도 지퍼가 있어서 아니 수납 진짜 뭐야.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웬만한 건 진짜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여행 다닐 때 들고 가기도 괜찮고 그냥 뭐 새내기 분들, 학생 분들도 진짜 휘뚤마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딱 팝업에서 봤을 때 와, 마음에 쏙 드는 백팩이다 해가지고 계속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휘뚤마뚤 템으로 여러분 모자가 빠질 수가 없어서 모자 쇼핑을 딱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캠프캡 스타일이고 하나는 볼캡 스타일이에요. 우선은 이거 캠프캡부터 보여드릴게요. 헬로 선라이드 제품인데 이거 완전 대란템이었잖아요. 올해는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좀 평소에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컬러감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구매했습니다. 캠프캡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볼캡보다 이런 캠프캡이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썼을 때는 잘 어울렸거든요. 저처럼 캠프캡이 잘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데일리보다는 여행 갔을 때 하나씩 기분 내는 용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요 볼캡, 얘는 CN 제품이고요. 여러분 사실 컬러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블루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고 레드로 바꿨고요. 뭔가 메인 컬러가 이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올해는 확실히 레드가 트렌드니까 레드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캠프캡처럼 굉장히 챙이 납작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쓰면은 이런 느낌. 핏이 좀 잘 나왔네. 이게 또 볼캡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동그랗게 감싸는 건 아닌데 살짝 옆으로 좀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두상을 좀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챙이 굉장히 지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봤을 때 이 광대 같은 게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레드가 예쁜 게 약간 빈티지한 레드거든요. 뭐 중간중간 이런 물 빠짐 디테일도 있는 친구라 빈티지한 느낌으로 쓰기 예쁜 볼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긱시크 해가지고 안경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쿠팡에 안경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렴하기도 한데 퀄리티도 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냥 리얼 패션 안경 말고 진짜 안경으로 쓰기도 좋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다 있어가지고 안경? 쿠팡 안경 괜찮네 싶었어요. 이 친구는 쓰면은 이런 느낌? 약간 그 철퇴여가지고요. 얘는 안경 이 뭐야 코받침? 이게 좀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은 안경이 조금 얼굴에서 뜨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얼굴형이 좀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뭔가 이 태가 그렇게 작진 않아가지고 긱시크 도전하고 싶은데 안경알 너무 작아 애매해 하셨던 분들한테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안경인 것 같아요. 성비로 너무 잘 산 안경이라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휘뚤마뚤 템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또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디테일이 굉장히 또 잘 나온 제품들 투성이라 분명히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지그재그 추천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